유튜브예요? 어, 나 유튜브. 어, 몰라. 네, 이거는 스포니까. 대기실입니다. 뭐예요? 유튜브예요? 어, 나 유튜브. 안녕.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빈이에요. 아, 되게 어색하다. 새벽 2시인데 이제 끝나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피곤하다. 못지않고 자야지. 오늘 무슨 영화 보나요? 오늘 신비한 동물사전 바로 이거! 바로 이거! 아니, 네. 영화를 너무 보고 싶은데 네. 계속 팝콘이랑 먹을 거를 못 먹어가지고 사실 시위를 혼자서 하고 있었거든요? 또 코로나 때문에 못 봤죠. 맞아요. 근데 이제 풀렸어요. 풀렸습니다. 저는 사실 어차피 좀 전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먹으면서 보겠습니다. 오늘 또 평일이라 사람이 없어요. 오늘 OOTD 설명해주세요. 오늘 OOTD? 오늘 하이웨이스트 핑크 니트. 오늘 낮춰 먹어야겠다? 낮춰 먹어야겠다. 낮춰? 좋아. 여기서 시킬까요? 피드 오더. 이제 곧 있으면 영화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광고하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시켜볼게요. 아. 매점. 매점. 오, 가능. 와. 가능. 가능하대요. 자. 어떡하지? 순살 치킨도 있네. 순살 치킨이요? 자, 드시고 싶으신 거 다 드세요. 나는 뭐 언니가 시키면 좀 뺏어 먹을게. 난 대부분 잘 안 먹으니까 영화관에서는. 나초만 넣어야 돼. 3번으로만 보내요. 3번이요? 3번. 초를 사서 너무 행복해요. 재밌는 관람하고 나중에 나와서 찍겠습니다. 댄스. 오케이.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너무 좋다. 나 하고 싶은 게 있어. 어, 뭐 할래? 뭐 할래? 이거 스폰데? 오, 포커스. 사라졌어. 오, 빛으로. 빛을 좋아하니까. 이 신비한 동물 사전 보면 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너무 웃겨. 영화 어땠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나 또 진짜. 보고 싶어. 또 보고. 어, 여기 있다. 아, 진짜 가지고 싶다. 아, 진짜 데리고 집에 가고 싶다. 너무 귀여워. 그렇게 속을 썼더니 이젠 말 좀 됐네. 아,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신비한 동물 사진. 네, 이거는 스포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면서도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요리인 것 같기는 한데 된장찌개를 만들어서 먹으려고 합니다. 오케이.
근데 재료를 다 안 사가지고. 두부만 있으면 됐지 뭐. 이제 마늘 넣고. 꽃장 맛있다. 저처럼 이제 손이 많이 가고 이런 거 만들기 싫은 사람들? 소 간단으로 만드는 된장찌개. 지금 혼자 사는데 막 화려하게 해봤자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상하게 내가 먹는 거는 그냥 쉽고 간단한 게 좋은 것 같아. 이제는 된장 넣고 된장.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나 보다. 그럼 된장을 더 넣으면 되지. 두부를 조금 남기고 두부 조림을 할까 했는데 그냥 다 넣으려고. 된장찌개는 두부가 많아야 되거든. 애호박 조금 남아서 애호박 부침? 뭐라 하지? 뭐 보면 알 거예요. 너무 맛있다.